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해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또 회의도 하시고 행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메타버스 플랫폼인 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잽이라고 하면 제페토 아니야? 제페토의 줄임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페토랑은 또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이에요. 이 잽이라는 플랫폼은요. 네이버 제트, 즉 제페토를 만든 회사와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 아시죠? 그 게임을 만든 슈퍼캣이라는 회사의 합작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게더타운을 이용해 봤잖아요. 게더타운 영상 시리즈, 저희가 만든 영상 있죠? 그것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잽을 제가 이용해 보니까 한국형 게더타운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게더타운을 잘 활용하시고 제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잽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 게더타운 한 번도 사용해보지도 않았고 잘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예티튜드에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봐주시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잽을 어떻게 우리가 접속하고 또 회원 가입하고 또 아바타를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잽을 접속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잽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요. 잽 사이트 주소는 https/ 두 개 한 다음에요. 잽.버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 네이버 초록색 창에 잽이라고 영어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잽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모두를 위한 메타버스라고 하면서 잽의 영상들이 나오죠.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번에 하고 있는 드라마에 기상청 사람들의 잽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같이 구경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보시면 게임도 하고 회의도 하고 5만 명 이상이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공간 경험하세요. 와, 여러분 5만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오,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게더타운은 제가 알기로 예전에 500명? 최대 500명까지 가능하다, 유료 버전으로 했는데 사실 500명까지 하면은 서버가 좀 다운되거나 확실히 인터넷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불안정하다라는 피드백을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잽은 수용 인원이 5만 명 이상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연말 파티, 컨퍼런스, 워크숍 등이죠. 여기 보시면 되게 이상하게 생긴 막 좀비 똥 이런 거 보이시죠? 이게 게임이 아예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잽이라는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게임도 바로바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 같은 영상 같은 것도요. 이렇게 화면을 여기다 바로 띄워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팅을 넘어선 실시간 리액션. 이건 뭐냐면 우리가 채팅창에 채팅을 쓰면 게더타운 같은 경우나 줌 같은 경우는 그 채팅창에 대화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잽은 좀 달라요. 이 아바타 머리 위에 실시간으로 나오는 채팅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을 넘어선 실시간 리액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점프를 하는 간단한 아바타의 이동이라던가 댄스 이런 리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맵 에디터를 통해서 자신의 상상력을 펼쳐보세요. 누구나 쉽게 다양한 공간과 캐릭터 앱,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바로 잽을 한번 체험을 해볼 건데요. 그러려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잽에서 만들어 놓은 이 기상청 사람들이라는 잽 공간을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짜잔, 보시면 저는 지금 방금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바로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 참여자들이 있다, 공유를 한다, 그럴 때도 꼭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쉽게 접속이 가능하다는 거. 이 점이 아주 좋은 점이죠.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방향키. 우리 방향키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걸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채팅창이 있는데 일단은 이거 패스하고 한번 공간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가고 있는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기상청 이런 안내 표지가 있고요. 오, 이렇게 사람도 서 있고요. 작동하려면 F키를 누르세요. 라고 F키 한번 눌러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메시지가 심어져 있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자, 지나가 볼까요? 근데 특이한 게 아바타 위를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네요. 게더타운은 사람을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지나가려면 G키를 눌러서 우리가 이동을 투명인간처럼 이동을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건 아바타끼리 지나갈 수가 있어요. 좀 편할 것 같아요, 이동이. 그리고 이렇게 포스트 같은 것도 놨습니다. 포스트가 연결되어 있나요? 포스트가 이렇게 사진 같은 거가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저 말고도 지금 여러 명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주차장, 주차 표지판 이런 것도 다 보이고요. 자, 여기 가보면 방명록 같은 게 있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명록 F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 방명록 패들렛이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치 방명록에 진짜 글을 쓰듯이 이렇게 온라인에서 방명록을 쓰는 것도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JTBC 사이트 가기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좋네요. 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강당도 있고요. 기상청 내부도 있는데 일단 기상청 내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기상청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글씨를 또 이렇게 사진으로 넣은 것 같고요. 뭐 기상청 고사 이런 것도 연결이 되어 있고 사무실을 그대로 구현을 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아바타가 간단하게 안내 메시지를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다 보이고요. 자판기부터 여기 게시판 각 방마다 이런 게 있네요. 이거 뭘까요? 기상청 대변인실 통보관 한기준입니다. 반가워요. 이 한기준이 아마 그 기상청 사람들 내 그 캐릭터 이름 같아요. 그 출연자분의 이름.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기상청 내부를 메타버스로 공간을 꾸며본 것 같습니다. 오, 재밌네요. 좀 더 게더타운보다 훨씬 더 좀 실감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특이한 게 지금 보면 컴퓨터 화면이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세요? 오, 이런 것도 좀 있네요. 이런 기능.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삽입을 해놓은 겁니다. 신기합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이 공간은요, 여러분들이 꾸미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잽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잽에서는 이런 공간을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강당 홀도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의자가 짜라락 있고요. 와, 너무 잘 만들었다. 이게 계단. 이렇게 여기로는 못 올라가는데 여기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화면을 또 띄울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보이네요. 이렇게 약간 루프탑 같은 거에 OX 키즈방으로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되면 여기 안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 건데 지금 이 OX 키즈방이 열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OX 키즈방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여기 호스트 스페이스 호스트가 열릴 수 있도록 이 키보드에 작업을 해줘야지만 열리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기상청 사람들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먼저 잽으로 체험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기존의 게더타운이랑 굉장히 흡사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는 딱 보면서 뭐지? 게더타운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게더타운에서 좀 아쉬웠거나 보완했으면 좋겠던 그런 기능들이 여기 잽에서는요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잽은 현재 베타 버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아마 앞으로도 좀 업데이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잽의 특징을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웹 기반으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곳 어디서든 이 노트북과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 제가 모바일로도 이 잽을 접속을 해봤거든요. 근데 게더타운은 확실히 모바일이 아직 많이 불안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잽은 모바일에서 접속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영상도 넣을 수도 있고 패들렛과 같은 여러 가지 소스들을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놔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는 거. 그게 두 번째 잽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제페토 만들어 보시거나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D 아바타가 막 움직이면서 공간을 이동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제한이 있다면 영상 또는 문서 또는 뭐 여기 사이트 연결해서 사이트를 또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제한이 있잖아요. 잽은 2D 형태의 공간에서 유튜브, 인터넷, 뭐 패들렛, 화이트보드 다 연결이 된다는 거 그런 점이 가장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인원 제한이 없어요. 아까 사이트에서 나온 것처럼 최대 뭐 유저가 5만 명 이상까지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을 만큼 현재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존에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템플릿들을 보니까 잽에서는 현재 5만 명까지 딱 접속할 수 있는 템플릿들은 사실 없고 200명 정도까지 접속 가능한 템플릿들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체험해 보시는 차원으로 스페이스들을 인원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 잽을 이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어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번역 기능을 사용해서 한국어로 번역을 조금 하고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직독직해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되게 특이하게 해석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잽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모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너무 편하다는 거. 그래서 기존에 아 나는 영어 때문에 좀 꺼려져 또는 아 좀 거부스러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잽은 편안하게 배워보실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잽은요 현재 무료로 이제 베타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무료지만 좀 있으면 유료로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 여기 안에 스토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토어 안에서 사람들이 내가 만든 맵을 팔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오브젝트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잽이라는 것을 어떤 건지 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특히 가장 비슷한 게더타운과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느꼈던 특징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은 이제 잽을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 아바타를 만들어보고 들어가보는 영상을 또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